네, 반갑습니다. 3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8과 본문 독해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는 내용이 그나마 간단해서 한 큐에 1강, 2강 나누지 않고 바로 갈 거니까 딱 필기할 준비 잘 하셔가지고 바로 갑시다. 자, 여기는 뭔 내용이냐면, 어떠한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아이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 약간 비범하죠. 좀 똑똑해요. 봅시다. 자, 헨리 켄트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는 주어가 되는 거죠. 자, looked. 보였다. 봤다 아니에요. 왜 보였다냐면 뒤에 수거가 나와. 자, looked like는 look like라는 수거입니다. look like. 뜻이 뭐냐면, 뭐뭐? 구치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자, 뭐처럼 보였냐면, 여기서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내가 둥지를 만들어 줄게. on ordinary boy. ordinary 하면은 그치 평범한 헨리 켄트라는 애는 평범한 남자 아이처럼 보였다까지 됐죠. 하지만 but이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 다음에도 수모가 나오죠. was far from 자 be far from 하면 뭐뭐와는 거리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요, 물리적인 뭐몇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 이 거리가 아니라 그냥 멀다, 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는 나누자면 was가 비동사니까 동사가 되고요, far, 먼 이런 뜻의 보어가 됩니다. From 뭐로부터? Ordinary, 평범한 것으로부터. 다시, 헨리 켄즈라는 아이는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이처럼 허나. 그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어땠냐면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와. 그는 주어가 됩니다. 그는 was였습니다. 뭐였다라는 뜻의 비동사죠. 어땠냐면요, smart, 똑똑한 게 그니까 보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똑똑했냐면 so smart, 너무 똑똑해. 여기 so 대구문입니다. 뭐라고요? so 대구문이요. so 대구문. 해석이 뭐 어떻게 되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so 대구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는 너무 똑똑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시 거의 그래서라는 뜻의 접속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주어가 되는 거죠. called 뭐했다? 그렇죠. 불렀습니다.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헨리 켄트가 되겠죠. genius 켄트라고. 자, 얘를 이거라고 이거했다. 얘를 꾸며주는 게 얘니까 목적격 보어자리겠죠. 5형식. 5형식. 여기서 지니어스는 원래 천재죠. 근데 지금 G하고 대문자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냥 지니어스라고 부를 거야. 자, 지니어스 켄트의 아빠 는까지가 주어가 나와요. 그 켄트의 아빠는 was 였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뭐뭐였다라고 해석이 되고 뭐였냐면 셰프 켄트였습니다. 장, 거기 니네 그 요리사 주방장 할때 주방장이 셰프죠. 주방장이 뭐야? 주방에서의 짱, 그지? 셰프 하면은 어떤 것의 우두머리, 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 콤마 동격이에요. 뭐뭐 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 폴리스 셰프. 아, 폴리스는 뭐야? 경찰서죠. 그치, 경찰서의 장. 그래서 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폴리스 셰프. 오, 뭐해? 여기서 오브는 뭐뭐 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의 서장인. 다시. 지니어스 켄트의 아빠는요, 셰프 켄트였는데 스프링필드라는 곳의 서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니어스는 아들은 helped, 뭐했다, 그치,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셰프 켄트, 서장. 다시 말하면 아빠를 as his secret detective. 그러니까 디텍티브 하면 뜻이 뭐야? 탐정.
혹은 형사. 시크릿하면 비밀. 그치. 비밀, 탐정, 의, 로서 해가지고 여기서 as는 뭐뭐 로서라는 뜻의 전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단순한 내용이죠. 헨리 켄트가 되게 비범한 아이다. 그 다음에 아빠는 경찰서의 서장인데 그 똑똑한 아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 라고 얘기만 해준 거예요. 그치? 됐죠?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하는 건 뭐세요? 자, 해줬죠. 여기까지. 이제 바로 그 부자가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는지, 어떠한 사건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One evening 하면은 어느 날, 하나 아니에요? 어느 날 밤에 라는 뜻의 부사가 나오죠. 어느 밤에 Genius's family, 누가? 그 Genius의 가족이 was talking. 자, was라는 과거 시제의 비동사에 뭐뭐 ing가 있으니까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야죠. 근데 과거 시제니까 was talking, 말을 그치 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이 되죠. about 하면은 전치사죠. 뭐뭐에 그치 대해서 라는 뜻의 전치사고, the robbery 하면 강도, 절도 사건, 강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도 사건이냐면 that부터 before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the robbery 수식. 자, 파란색으로 묶은 건 지금 관계 대명사절이고요. that 그 다음에 happened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가 동사,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주격이 되는 거죠. 자, had happened, 일어났던. 쌤, 여기 왜 노란 색깔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무슨? 그치, 문법상은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것은 had pp가 지금 대과거죠. 대과거인데 대과거라는 거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쓰이는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지니어스의 패밀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전에 이미 그 강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had happened가 나와야 되는 거야. 주의를 하세요. 어디서? at the local gold store 하면은 금은방이죠. 그 금 파는 가게, 귀금속 가게. the local 하면은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금은방에서 일어났던, 언제? a few hours, a few니까 몇 시간 before, 전에 한 뜻이야. 다시, 몇 시간 전에 그 지역의 금은방에서 일어났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돼요. 자, just then. just then은 여기서 부사입니다. 마침 그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마침 그때 지니어스의 friend, 지니어스의 친구가, 콤마 있네요 쌤? 그치, 본격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친구인 오토 존슨이라는 아이가 ran into 하면은 어디 어디로 달려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달려갔습니다. into 어디로? the Kent house. 아, 그 지니어스의 집으로. 갑자기 이러면서 확 쳐들어온 거지. 달려갔어. 자,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야? 오토겠죠. 주의를 하세요. 이거 지칭 나올 수 있어. 오토는 was shaking.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하고 있었다? 그치.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야죠. was shaking. 떨고 있었어. 두두두두두 떨고 있었던 거야. why? 여기서 why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의 품사. 그치. 전치사로 들어갑니다. with. 나뭇잎. 그치.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나뭇잎처럼 떴는 얘기는 막 이렇게 떴는 얘기. 오토야. What's wrong? 여기는 분석 안 할게요. 무슨 일이니? 뭔 일이야? 라고 asked, 물었습니다. 누가? Chef Kent, 서장이. 쌤, 여기 지금 왜 주어가 앞에 안 왔죠? 라고 한다면 얘가 물었다 라고 할 때 물었습니다, 얘가 하고 누가 물었는지 약간 뒤에 놓으면서 강조를 할 때가 많아요. 여기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게 자주 나오니까 이제 익숙해지자 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세요. 라고 물어봤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떨면서 얘기를 해. 자, 저는요, 나는 saw, 뭐 했다, 봤다. 이거 뭐의 과거형이야? 그치, 보다. see의 과거형이죠. 뭐를? Jennifer met
제니퍼 맵을 봤어요. 이거 이름이야. At 어디에서? The beach. 해변에서. 제가 해변에서 제니퍼 맵을 봤어요. 라고 said 말했습니다. 누가? 오토가.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얘기를 해. She. 그녀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누구야? 앞에 나왔던 그치 제니퍼 맵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녀가 was wearing 입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형으로 얘기가 나오죠. 주의를 하세요. 뭐를 입고 있었냐면 a long wedding dress 긴 웨딩 드레스를 목적어 자리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웨딩 드레스겠죠. 그 웨딩 드레스가요 was dragging. 자 drag 하면은 끌다 질질질질 끌다죠. 근데 여기도 지금 끌리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들어가는 거죠. 끌리고 있었습니다. Behind 하면은 뭐뭐에 그치 뒤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면 behind her이니까 어디에서? 그녀의 뒤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드레스를 입잖아. 그럼 드레스가 이렇게 길게 끌리겠죠. 다리는 여기 있지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여기는 갑자기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친구가 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그 지니어스랑 지니어스 아빠랑 오토라는 지니어스의 친구 3명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칭 대상이 각각 어느 거를 지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됐죠? 다음 여기 필기 다 정리를 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표기 정리하고 오셨죠? 바로 갑니다. 이제 그 애가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하다가 막 그 애를 봤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하자마자 Chef Kent의 마우스가 그 아빠의 입이 fell open 하면은 요거는 수고예요. 쭉 벌어지다. 쭉 벌어지다. 왜 입이 쭉 벌어질까? 놀라서. 서프라이즈. 놀란 거죠. Everybody. 누가? 모두가 라는 뜻이죠. 모두가 knew 알았습니다. 이거 뭐의 과거형? 그치 know 알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모두들 알았습니다. 아까 about 뭐뭐에 대해서 라는 전치사라고 했죠. 자, 뭐에 대해서 the story of Jennifer's ghost. 제니퍼의 유령의 여기서 중간에 전치사가 꼈어요. 하나가 제니퍼의 유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들 알았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이 앞문장까지, 이 문장까지 딱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한다면 그 고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것도 주의를 하시고 이 내용이 그래서 이어져요. 제니퍼 맥은 갑자기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lived 뭐 했다? 그렇죠, 살았습니다. 자, over, 자, 약 200 years ago 오니까 200년? 그치? 전에. 200년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Her boyfriend, 그녀의 누구는? 너희가 많이 갖고 있는 남자친구는? 여기 동사 주의를 하세요. 이거 무슨 시제? Head PP, 대과거 시제입니다. Had disappeared니까 사라진 거야. 뭐에서? From the beach. 해변에서. Disappeared from 하면 그냥 뭐뭐에서. 해변으로부터 사라졌다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니까 해변에서 사라졌다라고 의역 들어가셔도 돼요. The night before. 자, the night. 밤에. Before 뭐 전에? 그치, before 뭐 전에란 뜻인데. Their wedding. wedding 하면 뭐야? 결혼식. 우와, 결혼식 바로 전날 밤에 해변에서 똥 사라진 거죠. 이거 어때 이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막 좋아해가지고 결혼한다는 남자가 세상에 없어졌어. 어떡해? 아니 며칠 며칠 며칠이잖아. 그러면 after that 그 이후로 아까 before가 반대죠. 뭐뭐 이후로라는 뜻의 전치사고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앞문장에 좋겠죠. 그쵸? 앞문장. 그 남자가 웨딩 전날에 사라졌던 그 이후로 she, 그녀는 그 제니퍼라는 이름의 여자는 what, 뭐 했습니다. 걸었죠.
Along the beach. 비치는 해변인데 해변을 따라서 along 하려는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이야.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In a wedding dress. 자, wedding dress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wedding dress가 맞아. 근데 여기서 in이 있다면 in 다음에 옷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뭐뭐를 입고라는 뜻이 됩니다. In a t-shirt 하면은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in a wedding dress니까 wedding dress를 입고 everyday, 매일. 그러니까 약간 좀 미쳐간 거죠. 어, 너무 충격이 크다. 그래서 is it anyone else? anyone else 하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 혹시 누가 라는 뜻이죠. 누가 did see 보았습니까? 지금 의문문 물음표가 붙은 의문문이기 때문에 did라는 애가 앞에 튀어나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누가 또 봤습니까? her 그녀를 이라고 asked 물었죠. chef can't 서장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well 왜는 여기서 부사로 어 글쎄 안 드시죠. 글쎄 before 뭐 하기 전에 내가 써 보기 전에 어 쌤 잠깐만 내가 이거 아까 뭐 하기 전에라고 분명히 동그라미 친 거 봤는데 지금 이거 왜 세모예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아니야. 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둘 다 돼요. 이렇게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애들이 꽤 있으니까 그때그때 잘 챙기라고 내가 써 보기 전에 뭐를? 그 유령을 보기 전에 얘가 결정적인 단서를 갑자기 하나 막 줘버려요. 나는 써 보았습니다. 뭐를? A limping man. limping 하면은 다리를 쩌들쩌들 절다라는 뜻이죠. 다리를 저는 남자를 봤어요. with 뭐를 가진? 가방을 가진. 원래 with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를 가진으로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워요. 다시 오늘 또 다른 사람 걔 제니퍼 본 사람 없나요? 라고 사장님 물어봤는데 그 워터가 근데 너 걔 보기 전에 어떤 절름발이 남자가 절뚝거리 남자가 가방 가지고 간 거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야? 그 림픽맨이겠죠. 림픽맨이 must have seen 하면은 얘도 문법상이라서 나중에 할 거지만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애죠. 그럼 seen 이니까 봤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애입니다. 뭐를? the ghost 그 유령을 또한 라고 말했습니다. 오토가 이 애도 해변에 있었고 이 남자도 해변에 있었으니 그리고 오토가 그 여자를 봤었으니 그 남자도 봤을 것이다 라고 삼난 논법을 말 펼치는 거야. 그래서 흥미진진해지죠. 이래갖고 갑자기 그 남자애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니퍼 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 절름발이 남자에 대한 힌트까지 주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는 여기 이 단락 중요해. 왜? 헤드 PP 대과거와 머스트 해브 PP 문법상 두 가지가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잘 가져가시고 필기 정리하시고 바로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그 오토라는 친구가 단서를 줘가지고 이 남자가 깜짝 놀라요. 사장님 놀라요. 절름발이 남자? 라고 말했죠. 서장이 바로 이런 남자라고. 자, a woman 한 여자가 said 뭐 했다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을 얘기했다 해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길게 다른 문장이 오고요. 이러려면 가운데에 접속사에 대 이 생략이 되었죠. 뭐라고? 접속사의 대신 생략이 된 거야. 여기 붙인 부분에 그녀가 여기도 중요한 부분 had seen 보았다고요. a limping man 한 발을 저는 남자가 with the gold store 그 금은방을 leave 여기서 떠나다 라는 뜻이죠. 금은방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얘 지금 대과거죠? 근데 얘는 원래 뭐의 PP 형태야? see 자 보다 이거 무슨 동사
지갑 동사. 지갑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어 오형식 자주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지. 지갑 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아니면 호구칭, 위, 윙, ing 올 수 있죠. 주의를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여자가 얘기했어. 그 여자가 봤다고 절뚝거리는 남자가 금은빵 떠나는 것을 at the time of 하면은 뭐뭐의 시간에 혹은 뭐뭐의 때란 뜻이죠. 그 robbery, 강도가 일어난 때. 아, 그러면 얘가 용의 선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용의자 선상에. 다시, 그 여자가 그 강도지 일어났을 때 어떤 남자가 막 절뚝거리면서 가는 거 봤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genius가 said, 말을 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n, 그러면 let's look for. 자, let's 하면은 뭐뭐 하자라는 뜻의 청유형이라고 하죠.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look for 하면은 수거죠. 뭐뭐를 보다가냐, 뭐뭐를 찾다. The Leaping Man, 그 절뚝거리는 남자를 찾읍시다. I'm sure, 나는 뭐냐면요, sure,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굳이 따로 짜게 짜게 안 쪼개고 나는 확실한다 라는 뜻으로만 얘기를 해줘도 돼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대시 들어가 있는 거야. 뭐라고 확신을 하냐면 우리가 will find 찾을 거라고요. unusual 특별한 footprint 무엇을 특별한 발자국을 on the sand 그 오토가 그 절뚝거리 남자를 그 비치 해변에서 봤다고 했으니까 모래 에, 여기서 오는 뭐뭐에라는 뜻의 전치사죠. 모래에 특별한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나는 확신한다. 왜 특별한 거죠? 절뚝거리니까 보통 발자국이 어떻게 그러지? 망했죠? 아무튼 보통 발자국이 이렇다면은 그 절른 발이는 뭐 발을 질질 끄니까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하실 거다라는 얘기죠. Let's go. 갑시다. To the beach. 어디로? 해변으로 갑시다. 라고 said. 말을 했죠. 누가? 사장이 나와. 옆에서 계셨네. 이거 내가 이제 한 큐에 가려고 했는데 또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이거 다 한 큐에 지금 나중에 너희들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끊고 약간 복습을 하시고 뒤에 한 세 슬라이드 정도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바로 넘어오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